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선생님의 증례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알초사 초음파 증례 토의 오늘 이건호 선생님 증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증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의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USB 첫 번째는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증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증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증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건호 선생님 증례입니다. 우리 이건호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근호 리. 85세 성으로 2일 전부터 경한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심부전하고 심부전, 심지어 하트 페일리어, 리날 페일리어로 치료 중입니다. 초음파상 간장 S67 부분에 4.8cm 크기의 헬로를 동반한 혼합외코 종괴로 헬로를 동반한 헤망지오마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브코사 스캔에 여기 헤파틱 시스트가 있습니다. IVC고 여기 포탈 베인 있죠. 라이트 포탈 베인 같습니다. 여기에 포탈 베인하고 연속해서 이 믹스드 에코 매스가 있고 주위에는 이 헬로처럼 보이는 무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해보니까 요 믹스드 에코 부분에 헬류신은 없고 인접한 포탈 베인의 헬류가 보입니다. 자, 이것이 종괴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탈 베인이 딜라테이션 데가 스롬보스냐? 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오블라이스캔의 리버고 요 포탈 베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포탈 베인이 아주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안에 믹스드 에코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저의 무에코 부분은 아마 베슬로 생각됩니다. 요걸 칼라 도플러 해가지고 여기에 변연 부분에 종괴에 변연 부분에 헬류 신호가 보인다면 이것은 포탈 베인의 스롬보시스입니다. 제일 가능성 많은 것은 역시 심부전으로 인한 하대정맥의 확장과 포탈 베인이 아니고 여기 포탈 베인이나 하대정맥의 확장이고 내부의 스롬보시스이고 우측 간내 문맥의 확장과 요 간내 문맥이죠. 문맥 내 혈전증으로 의심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복부 CT 검사. 요거는 포탈 베인의 스롬보스. 요거는 하대정맥의 스롬보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S1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신 제가 말씀드린 자 여기 포탈 베인 이냐 IVC냐 좀 애매한데 포탈 베인 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IVC 같습니다. IVC 같으면 만약에 IVC에 포탈 베인에 스롬보시 있으면 다른 여기에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렇게 이게 IVC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헤파틱 시스트, 레프트 레날 헤파틱 시스트고 요거 IVC고 요 포탈 베인입니다. 포탈 베인 연속대가 여기 포탈 베인 딜라테이션이고 여기 아마 헬류가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헬류 스케일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헬류 스케일을 한7 정도로 낮췄으면 여기 헬류 신호가 보여졌으면
포탈베인의 추모 스롬보시스로 생각이 될 겁니다. 요렇게 변연에 헬로라 보다는 헬간신호고 요건 스롬보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는 것은 이 환자가 심부전 심부전이 있으니까 라이트 포탈베인의 스롬보스 포탈베인의 그리고 IVC의 또 스롬보시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T 검사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정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CT로서 확인해가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